남한동 IC에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914번 지방도입니다. 나그네가 지금 그 길로 접어들었고요. 화면에 보이죠? 왼쪽 가드레일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직사각형 빨간 천에 흰 글씨로 본사 열사 반대라고 쓰여 있습니다. 본사가 들어서는 걸 결사 반대한다는 뜻입니다.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다리는 55번 중앙고속도로 교각 밑을 지나왔고요. 결사 반대. 결사 반대에 대해서는 가끔 나그네가 자주 써먹는 말인데요. 하여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든지 무조건 결사 반대, 절대 반대, 뭐 이런 절대나 결사 이런 걸 내세워서 반대한다는, 지금 여기 보십시오. 계속 반대한다는 게 일정 간격으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환영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여기서 길이 좀 헛갈리는데요. 지금 여기서 나그네가 좌회전 할 것입니다. 이 좌회전 하면은 이 길은 914번 지방도가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일단 길을 바꾸느라고 결사 반대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쳤는데요. 갈라진 이 길에도 본사 결사 반대, 지금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. 이 길 따라 오늘은 보통 안동 밀직에서 안평으로 가는 길을 달리하여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왼쪽에는 녹색 드림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뭐 하는 업체인지는 모르고요. 약 몇백 미터 앞에서 나그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. 길 이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데 이 길이 대체 어떤 길인지 지금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가치가 나그네의 길동무 피높이만큼 큰 농기계가 지금 지나갔습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 보면 직진하면 상륜각이 되고 좌회전하면 평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길 이름을 알 것 같습니다. 이제 결사 반대는 길 오른쪽에 있네요.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길은 안동시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평탈리로 넘어가는 새 길인데요. 월박 오래길을 월박 오래길이 맞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길 이름을 기억하는 게 몇 달 전 아니면 그 이전에 이 길의 동영상을 실영상으로 찍어 한번 나그네가 편집 작업할 때 길 이름을 외워두었기 때문입니다. 월박 오래막길로 지금 평탈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오르막은 거의 완만하고요. 이 길에는 오가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. 길 왼쪽에는 어떤 목적으로 길쭉을 무너뜨리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고요. 이제 나즈막한 고개 정상이 다다랐습니다. 고개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고개가 어떤 고개란지 어떤 이정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
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이 보입니다. 저기를 밤에 지나갈 때 특히 안동 일직에서 넘어올 때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고마워. 일직에서 평팔 여기까지 올 때는 길 가에 그 길은 안평일직길입니다. 안평일직길에 가로등이 없으므로 길이 밝지가 않습니다. 근데 두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, 이 보이는 언덕에 다다르면 나그네가 매번 생각하는 게 갑자기 조명이, 작은 조명이 수없이 많아 마치 하늘에 떨어진 별 같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. 이 길인데요, 이게 당진 영덕강 고속도로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제 평팔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영상은 평팔리까지만 담아보겠습니다. 왼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상시 거주하는 사람 같진 않고요. 여기입니다. 아까 말했던 두 고속도로라 하면 당진 영덕강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입니다. 두 고속도로가 여기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. 그래서 땅 위의 구조물이 아주 복잡합니다.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고요. 왼쪽에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. 이 사거리에서 나그네가 우회전 하여 안평으로 갈 것입니다. 계속 직진하면 안동시 명진리로 가고요. 좌회전하면 안동 일직면으로 갈 수 있고 우회전하면 의성군 안평면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모아기였습니다. 12월의 첫날 모두 행복하게 남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